우리가 여기는 무농약재배예요. 난 다 이제 인증, 친환경 인증받은 데잖아. 수해가 날 정도로 왔는데, 네. 그리고 이제 이 배수가 좀 잘 되고, 약간 비탈이다 보니까, 네네. 물이 흘러 내려갔죠. 아. 다른 지역에는 이게 다 썩었다는데, 여긴 썩질 않은 게 다행이에요. 여기 멀칭을 하고, 네. 여기다가 또 비닐을 깔았었다고, 제초 때문에. 아, 네네.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, 비가 많이 오면은, 비가 일로 수미제랑 타고 내려간 거야. 아. 그러니까 그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. 이제 차광망 이 두꺼운 제트 매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깔아놓고 공구에다가 네. 이걸 이제 지금 다 갖다 놔요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가라에다가 얹어서 말리죠. 그리고 이제 찌들어서 흙 털고 바로 이제 건조다에 올려놓죠. 그러면 이제 이게 양건이 나오는 거예요. 내년 2월달에. 그렇죠. 씨앗은 네. 3년근에서 받아야 되고, 네. 그러니까 이게 요게 2년근이잖아요. 네. 1묘로 하나 1년 심었다가 커서 나온 거고, 요걸 안 캐고 지금 내가 내년에 씨앗을 받을 묘포장을 또 만들어 놨어. 그건 씨앗만 채취하려고. 네네. 그럼 그건 씨앗을 채취하면 그건 받아서 다 말려가지고 온산해가지고 저장해놨다가 그거에 심으려고. 그럼 이제 씨앗도 안 사고 여기서 다 채취를 하려고 그래. 이제 봐요. 이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자랐어야 되는데 이미 이게 다 썩 떨어져서 썩어버렸다고. 이런 식으로. 아, 이게 다 장마 때문인 그렇죠. 거죠? 이게 못 받는가 봐. 그러니까 올해 종자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. 이게 지금 종자가 이렇게 맺혔잖아. 네네. 여기. 근데 이걸 수확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2년근에서 못 쓰고. 그러니까 내가 한 이 1단계 씨앗을 구하는 거를 전국 수배를 내려 구할 정도면 없어요.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네. 2년 후에가 문제야. 아, 없잖아. 그렇죠. 종류가 없는데.